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광주에서 첫 당원 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 거부를 위해 지시세를 넓혀갔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과 햇볕 정책을 거부하려면 당을 나가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은 호남의 지지로 탄생한 당을 보수 야합에 갖다 바치려는 안철수 대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호남의 가치와 햇볕 정책을 거부하는 안철수 대표는 당을 나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쟁을 방지하는 햇볕 정책을 지키고 호남을 폐지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국민의당 지키기 대표를 맡은 조배숙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보수당으로 전락하는 길이라며 당원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바른정당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간담회에는 통합 반대파 의원 9명이 참석해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으로 당이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대회 거부를 위해 광주와 전남에서 첫 당원 간담회를 연대에 이어 14일에는 전북에서 당원 결집에 나섭니다.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의원들이 14일 개최를 요청한 의원총회는 거부하는 등 통합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